네, 다시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아, 이제 3회로 접어들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아, 일단 투수와 아, 포수 타자 모두 이제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네. 복불복 이벤트예요. 네, 네. 네. 어, 어떤 이벤트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어, 투수와 포수가 각각 이제 복불복으로 뽑아서 투수가 던지는 공 그리고 네. 포수가 어, 받게 될 그 공이 랜덤으로 정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 타자의 배트도 어, 랜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과 타자 던지는 배트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투수가 최준 선수고 지금 포수는 배지현 선수로 포수는 보이네. 손으로 네네. 사인 내면 반칙입니다. 네. 자, 이제 핸드마이크, 아니, 마이크가 지금 착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핀마이크가 지금 핀마이크가 다 돼 있죠. 예. 자, 이제 복불복. 자, 여섯 개 카드가 있는데 네네. 네, 카드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타자, 잠시만요. 대결할 아... 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고맙습니다. 2번. 블리츠볼. 블리츠볼이에요. 아, 투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블리츠볼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안 던져봐서. 그렇죠. 네. 김민수 선수가 타자 김민수는 어떤 배트를 선택할지. 5번 선택하셨습니다. 5번 선택했습니다. 5번. 네. 5번. 과연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로 치겠습니다. 자, 블리츠볼을 막대기로 쳐야 되는 네. 아, 대결의 성사가 됐어요. 자, 내야진들은 그냥 뭐 관전 모드. 네. 이게 쳐도 멀리 안 나가니까 안 나가죠. 네. 안 뻗죠. 강백호 선수 뭔가요? 네. 자, 제어가 돼요. 김태근 선수도 지금 앉아 있고. 네. 김민수의 막대기는 의외로 좀 그래도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칠 수 있겠는데. 네. 자, 블리츠볼을 던지는 최지훈 그리고 막대기를 휘두를 김민수. 아, 세. 마구예요, 마구. 네. 공이 몸쪽으로 완전히 휘어들어가니까요. 이게 투수가 원하는 곳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 이제 포수가 못 잡잖아요, 지금. 포수가 지금. 와, 들어왔어! 손철호 삼진! 루킹 삼진! 야, 지금 이 공은 정말 마구와 같은 공이었습니다. 야, 네. 바깥쪽에서 안으로 정확하게 이어 들어갔어요. 야, 최준 선수가 바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꼼짝없이 당했던 김민수. 아, 삼진 세레머니까지 엄청났습니다. 예.